저의 밥은 이거 체인지 쉐이크. 딸기 앤 바나나 맛이래요. 딸기 앤 바나나에다가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를 딱 넣어주면 딱 좋을 듯. 오이도 하나 싸왔어요. 아, 다 들어가네. 딱 하나가 다 들어가는구나. 대박 맛있네. 맛있어요? 네. 그리고 안님도 여기 브이로그에 나오고 있어요. 어? 안 돼! 아니에요. 목소리만 나왔어요. 아니 진짜 너무 맛있다. 이게 이렇게 되나? 뭐야 이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집을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아몬드 브리즈 하나를 먹어줄 거예요. 밤새고 작업하다가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아, 오늘 챙겨왔던 체인지 쉐이크. 올리브영에서 알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쉐이크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맨날 이렇게 도시락 가방을 다 가지고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결국엔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다녀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기다 오늘은 이것만 먹겠어. 이건 집 가져가고 얘가 이렇게 꿀쭉해가지고 이렇게 샥샥샥샥샥 가지고 넣고 섞기가 되게 편해요. 50g에 프로틴 18g. 프로틴 18g을 먹었고 아몬드 브리즈 몇이야? 아몬드 브리즈에는 단백질 1.2g? 아 여기는 단백질이 원래 많이 안 들어있구나. 어디 보자. 식이섬유도 되게 많이 들어있네. 단백질 18g. 그냥 먹으면 충분하지. 맛있다. 아, 오늘 진짜 바빴다. 꼬리야. 꼬리. 아이고. 오늘은 진짜 영상 촬영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아까 간단하게 그냥 소시지랑 아몬드 브리즈 먹은 게 끝이라서 뭘 다시 먹어야 되는데 일단 먹기 전에 청소를 좀 하고 먹을게요.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신나. 청소할까? 우리 청소할까? 대충 정리 끝.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청소 나름 한 것 같지 않아요? 이야. 청소는 다 끝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 배가 너무 고파. 밥을 먹겠습니다. 오늘 뭐 먹지? 이거 먹었던 건가? 코코아 맛? 오늘은 코코아 맛을 먹어야겠어. 유리병에다가 덜어서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서. 꾸리야 뭐해? 왜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딱 모양이 꾸리병 모양으로 생겨서 딱 잡기 좋아. 자 보여드리지요. 식이섬유가 되게 높고 단백질 33%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백질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게, 그러니까 18g 정도? 뭔가 곤도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초코볼? 초코볼 같은 건데 이래가지고 더 식감이 좋고 맛있더라고요. 이 초코볼들이 약간 식감을 더 좋게 하고 맛있어 보이게, 그리고 약간 아삭아삭한 게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꿀이도 배고픈가 보다. 맛있어. 엄청 진하네. 코코아 맛 진짜 대박인데? 엄청 진하다. 이거 진짜 다이어트신 맞나? 다이어트신 게 약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데요? 꿀이 너무 귀여운데? 꿀이야. 이거 뭐야? 밥통 왜 저렇게 돼 있어?
오늘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야식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켰어요. 약간 양심상 조금만 먹으려고. 아유,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되겠다. 카메라를 끄고 먹겠습니다. 오늘은 배가 좀 고파한데 바빠가지고 뭐 먹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사과부터 먹고 시작할 거예요. 사과 먹고 일을 시작해야겠어.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졸려. 오늘은 컴퓨터 작업해야 돼. 아, 힘들어. 되게 늦게 새벽에 자가지고 11시 넘어서 거의 12시쯤 일어났어요. 오늘도 작업을 마저 하고 놀러 가야 되니까 일단 작업부터 해봅시다. 아, 밥부터 먹을까? 아, 이럴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먹을까? 그러자. 오늘도 뜬뜬 없을 땐 이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건 뭔 맛이야? 흑당 밀크티? 헐, 이런 맛이 있어? 대박이네. 인절미? 오, 인절미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지. 요새 다이어트가 좀 성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너무 귀차니즘. 뭘 차려먹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나는 시간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업을 해보자. 저희 작업 환경 이렇게 맥북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해서 듀얼로 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의 점심밥은 샐러드에 사과를 넣고 소스는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밀빵에다가 오이랑 햄이랑 넣어가지고 오이햄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닭가슴살 슬라이스를 원래 넣어야 되는데 닭가슴살 슬라이스가 없길래 햄을 넣었거든요. 슬라이스 햄. 그래서 슬라이스 햄은 두 장만 넣고 오이 하나를 다 넣었습니다. 아니 진짜 힘 빠진 게 보인다. 힘 빠진 게 보여. 안 돼, 빨리 먹어야 돼. 안돼. 와, 진짜 클라이밍의 여파가 어마무시하다. 클라이밍 했다고 지금까지 온몸이 다 아파. 팔이랑 해서 어깨랑 등이랑. 와. 두 번째 끼니는 쉐이크. 아침에 너무 바빴어.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 일 오기 전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도시락을 도저히 쌀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쉐이크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쉐이크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이제 그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나는 이거 같아. 이 일을 갔다 오자마자 글쎄 꼬리가 여기다가 오줌을 싸놔가지고 온수매트 기계 오줌이랑 있어가지고 여기만 오줌 다 흘러들어가지고 진짜 한 시간 동안 여기 청소했어요. 한 시간 동안 여기 진짜 걸레질 미친 듯이 하고 페브리즈 미친 듯이 뿌리고 탈취제 미친 듯이 뿌리고 온수매트 지금 나와가지고 여기다 말리고 있는 중. 제습기 틀어놓고 진짜 오자마자 그거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불닭볶음면 좀 먹었어요. 아침 시작을 산책으로 하고 이제 간단하게 밥 먹고 또 출근하면 되겠다. 오늘 꿀이 산책 갔다 와서 배가 너무 고픈데 또 시간이 없어서 누가 보면 나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야. 오늘 밥은 체인지 쉐이크 흑임자 맛이랑 아몬드 브리즈 오리지널 이거를 먹어줄게요. 오늘은 막근이라서 막근에는 좀 뭔가 맛있는 걸 먹어줘야 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건 제로코크랑 빅맥 세트를 먹을 거예요.
제가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이런 것만 많이 먹었었는데 진짜 시간이 요새 너무 언제나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것들 준비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갈 때마다 뭐 음식들, 도시락 이런 거 챙겨가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쉐이크라든지 먹을 것 같은 걸 찾아봤었는데 이게 그 노제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체인지 핏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체인지 쉐이크가 그 다이어트 쉐이크인데 제가 먹어봤던 쉐이크들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았어요. 18g짜리. 한 팩 그 닭가슴살 한 덩이가 18g? 15g에서 18g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기에도 딱 좋은 단백질 함량이라서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급진급발로 이렇게 살 많이 찌신 분들한테 엄청 추천을 해드리고 아니면 저처럼 시간 많이 없는 분들 간단하게 뭐 챙겨 먹을 수 있는 거 찾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쉐이크 중에서 포만감이 진짜 크고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질림 없이 계속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이거 체인지 쉐이크가 인절미, 코코아, 딸기 바나나, 고구마 라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체인지 핏 다이어트 쉐이크는 흑임자 맛이랑 흑당 밀크티 맛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 맛있긴 한데 제 최애 맛은 딸기 앤 바나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제 오늘도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편집하고 작업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도 이거 간단하게 먹어주겠습니다. 쉐이크랑 아몬드 브리즈랑 섞었는데 근데 진짜 저 지금 살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 만족스러워. 맛있다. 저 진짜 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면 여기 승마살, 허벅지살 진짜 많이 빠졌고 여기 뱃살, 뱃살이랑 허리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딱 찍었을 때 65.1kg였었는데 거기서 약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59.4kg까지 살을 뺐습니다. 사실 운동을 막 따로 특히 더 해준 건 없었는데 다이어트 쉐이크를 먹으면서 식단 조절을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후 사진을 보면 확실히 그 승마살이랑 뱃살이 정말 많이 있어서 옷을 입을 때 태가 나지 않았었던 게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약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뱃살이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 승마살이 정말 많이 정리된 거를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가장 놀랐던 거는 레깅스를 하이웨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골반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보면 뱃살이 진짜 엄청 통통하고 심각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허리가 정말 얇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인바디 체크 한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67kg였던 제 몸이 62.9kg로 골격근량은 24.5에서 23.3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체지방량이 22.9에서 20.3으로 빠져서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다이어트는 유지를 하고 다이어트를 진행해볼 테니까요. 앞으로 다이어트 브이로그에서도 계속 같이 함께해요. 안녕.